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엄태양 봉화군수의 세 번째 공개 재판이 오늘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는 봉화군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태양 봉화군수는 지난 1월 뇌물수수 등 총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측근인 건설업자 A씨에게 광급공사를 몰아주도록 이권에 개입하고 자신의 아들 소유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이 업자 A씨로부터 9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또 다른 가족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복구 비용을 군 예산으로 집행하려 하고 쓰레기 수거 위탁 업체에서 500만 원, 건설 업체로부터 1천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엄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엄군수 변호인은 태양광 발전소 계약서에 적힌 공사 대금은 실제보다 부풀린 형식적 계약서로 대금을 면제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엄태양 봉화군수의 재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봉화군 농민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엄군수를 엄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봉화군수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즉각 사퇴하라. 결국 처벌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 앞에 우리 마음을 전달하고자 지금 봉화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자신의 행위를 군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재판에 참석한 엄군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화 군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1일 열릴 예정입니다.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어서 선고가 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